토요 영화 8경주입니다. 오늘 신병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국내산 사군 1700경주 12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A급 승부처의 포커스는요, 신병훈의 관리마입니다. 신병훈의 관리마에 대한 승부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요걸레 들어 아마 가장 깔끔하게 메인 승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딱 두 방인데요. 두 방도 뭐 주력 두 방이 아니라 때리고 마치는 깔끔한 두 방입니다. 자, 지난 경주 때 좀 아쉬움이 남았던 열두루 흑선풍이 있는데요. 흑선풍이 지난 경주 아껴놨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흑선풍이 지난 경주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흑선풍 딱 한 마리만 받쳐갑니다. 받쳐가고요. 이번 8경주는 그 받쳐가는 마권을 뺀 깔끔한 한 방입니다. 쌍으로, 복으로 새벽 조교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신병훈이 왜 놓고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한방이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게 왜 흑선풍이 뒤로 돌릴 수밖에 없는지까지 이번 8경주를 신병훈이 본회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의 승부에 있어서요, 한 경주만 제대로 먹어도 승부가 됩니다. 이번 8경주 신병훈과 함께 찾아주시면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의 진가가 뭔지 쌍복의 한방 이번 8경주 배당에 상관없이 꼭 찾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